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탈워 워하머 2 편의성 모드 모음집 소개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모드 말고 편의성 위주의 모드로만 간단히 구성했습니다. 제가 쓰는 위주로요. 그럼 이제 간략하게 모드 소개입니다. 첫 번째로 팩션 유닛 카드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팩션의 색상 및 레갈리아와 일치하는 유닛 카드를 갖습니다.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변경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스킬 컬러 픽스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간단하게 군주의 스킬 창에서 마법의 색에 맞게 색을 변경해주는 모드입니다. 이 이미지를 보시면 특별하게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없겠죠? 세 번째 모드는 프로빈셜 로드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군대의 이동력을 증가해주는 건물이 있는 팩션의 경우 이 효과를 지역 전체로 늘려주는 모드입니다. 즉, 이미지와 같이 알트도르프의 건물을 지었다면 알트도르프 지역만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모드를 사용하면 우버스트라이크, 아일하트, 그룸브루크까지 다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 네 번째 소개해드릴 모드는 AI 제네럴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선택한 유닛을 AI에게 컨트롤을 맡기게 해주는 모드입니다. 인게임에서 유닛을 선택한 후 Shift F9번 키를 누르면 선택한 유닛이 AI에게 제어를 맡기게 됩니다. 많은 병력의 컨트롤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모드입니다. 그래도 유저 사는 게 더 잘해요. 다섯 번째는 No Climate Penalty, 즉 기후 페널티 제거 모드입니다. 간단히 말하면 부적합 기후의 페널티를 사라지게 해주는 모드입니다.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페널티가 사라집니다. 도시를 점령해서 안 맞는 기후 때문에 페널티가 생겨서 짜증나는 분들에게 유용한 모드입니다. 여섯 번째는 인트로 스킨 모드입니다.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나오는 인트로를 삭제해주는 모드입니다. 좀 더 빠른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죠. 일곱 번째는 클리어 스카이즈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적용할 경우에 맵에서 안개를 줄여주는 모드입니다.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안개를 제거해줍니다. 여덟 번째는 다크 앤 디퍼시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밋밋한 바다의 색감을 좀 더 어둡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모드입니다.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죠? 아홉 번째는 배틀 카메라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전투시 카메라를 좀 더 가깝고 더 멀리 보게 해주는 모드입니다. 전투에서 가까이 지켜볼 때나 스크린샷을 찍을 때 좋은 모드 같습니다. 열 번째 모드는 Bright Borders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캠핑장에서 경계선을 더 밝고 선명하게 해주는 모드입니다. 다른 모드는 안 써도 이 모드는 꼭 써야 되는 필수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 기준으로요. 11번째 모드는 Battle Auto Reserve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자동 전투 시 사상자를 좀 더 줄여주는 모드입니다. 자전 시 많은 변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드를 사용하기 전 사용 후가 더 사상자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쓰시길 바랍니다. 이 모드를 제작한 모더님도 마음에 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. 12번째 모드는 세이브 카메라 세팅입니다. 이 모드는 캠페인 창에서 카메라 세팅 후 이 세팅을 저장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도 그전 세팅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모드입니다. 13번째 모드는 빌딩 프로그레션 아이콘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건물의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에 따라 건물 아이콘을 변경해주는 모드입니다.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업그레이드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건물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한국어 패치 모드입니다. 이상했던 공식 한글 패치를 어느 정도 익숙한 표기로 다시 수정해주는 모드입니다. 이 부분은 뭐 쉬우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? 자, 이렇게 오늘은 햄타로2의 편의성 모드 모음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모드로 인해서 좀 더 재밌는 햄타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